바다를 누비던 해녀들이 실내 수영장에 떴습니다. 수영장 물속에서도 여전히 에너지 넘치는 해녀들의 모습인데요. 아이고 우리 발신단 안 신은 허대나 난 험마 죽을 뻔. 드디어 돌아온 해녀들의 날. 제17회 제주 해녀축제가 펼쳐졌습니다. 고된 일상은 잠시 접어두고 넘치는 에너지로 축제를 즐기는 해녀들을 만나러 함께 가보시죠. 지난 9월 21일 조용하던 마을 구좌읍 하도리가 들썩였습니다. 언제나 늘 그렇듯 해녀축제의 시작은 해녀 굿으로 출발했는데요. 한 해 동안 해녀들의 무사 안녕과 풍어를 기원하는 해녀 굿. 간절한 마음을 담아 신에게 빌어봅니다. 깃발을 들고 3355 모여있는 이곳은 거리 퍼레이드 준비 현장인데요. 제주의 동서남북 해녀들이 개성 가득한 모습으로 무장한 채 길을 나설 준비를 합니다. 익숙한 해녀들의 모습 사이로 어딘가 어색한 듯 설렘 가득한 젊은 해녀들의 모습이 눈에 띄는데요. 해녀증을 받고 정식 해녀가 돼서 이런 축제에 참가하게 되니까 전국 각지에서 오신 해녀분들도 많고 저의 날이고 우리의 모두의 날이라서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요. 네, 되게 뿌듯하고 해녀가 된 걸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좋아요. 안녕하세요. 정말 선배들의 예쁨을 듬뿍 받는 신입 해녀들이네요. 앞으로 제주도에 이 해녀들을 이어가야 되니까 환영해요. 고맙죽이에 새 해녀들이 우리는 없으니까 새로 생기면 좋잖아요. 예. 풍물놀이패의 신명나는 공연과 함께 거리 퍼레이드가 시작됐습니다. 제주시, 한림, 오슬포, 성산포, 서귀포까지 도내 5개 지역은 물론 육지에 있는 해녀들도 함께 참여했는데요. 강원도 성천입니다. 야, 언제 오셨어요? 어제. 네. 우리는 부산서 왔어요. 기자. 부산서. 아이고 조수다. 하영 조수다. 와서 음식도 좋은 음식도 먹고 이렇게도 구경도 하고 좋은 것도 다 보고. 2015년 제1호 국가 중요 어업유산 지정에 이어 2016년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 2017년 문화재청 국가무형문화재, 2023년 세계 중요 농업유산에 등재되며 국내외 유산 등재 4관왕을 달성한 제주 해녀. 그러나 해녀들의 숫자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요. 해녀 어업유산의 보존과 전승을 위해 전국의 해녀들이 제주에서 뭉쳤습니다. 너무 멋있으세요. 맨날 이렇게 물질도 뭐 열심히 하실 거고 사실 그냥 애 키우는 것도 힘든데 다 애들도 키우셨을 거고 너무 멋있는 분들이십니다. 우리 어머님들 화이팅! 행사가 시작되면서 비가 쏟아졌지만 붉은 비도 해녀분들의 열정을 막을 순 없습니다. 마지막까지 흥을 잃지 않고 거리 퍼레이드를 완주했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제주 해녀는 대한민국의 자부심이며 세계 해양 문화의 꽃이다. 우리는 유네스코 인류 무형 문화유산으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다음과 같이 다짐한다. 하나, 우리는 생활의 터전인 제주 바다를 사랑하고 아끼며 자연과 공생하며 이웃과 상생하는 삶을 지향한다. 김계숙 제주 해녀 협회장님과 전국 해녀들과 함께 우리나라의 큰 모템이 되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 된 해녀 세계로 뻗어가는 전국의 해녀들을 하나로 잇는 전국 해녀협회의 출범을 축하합니다.
해녀들하고 같이 하니까 우리 가족적인 분위기도 나고 너무 행복하고 즐거웠습니다. 제주의 해녀의 날인데 제주 해녀가 지금 많이 없어지고 있으니까 보존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개막식이 끝나고 해녀들이 모인 곳은 바다가 아닌 실내 수영장입니다. 이곳에서 특별한 경기가 펼쳐진다고 하는데요. 바닷물이 아닌 수영장에서 해녀들은 얼마나 재기량을 펼칠 수 있을까요? 이런 거는 해나지도 않으신데 보릅보다게 우리말로 하십니까? 죽지 않으면 살기로 해야죠. 해왁수영대회인데 첫 번째 경기는 릴레이예요. 해왁이 바톤이에요. 해왁을 가지고 열심히 헤엄쳐가서 다음 사람 주면 돼. 다음 사람이 또 잡고 열심히 오면 되겠죠. 이걸 다섯 명이서 왔다 갔다 해서 제일 빨리 들어오는 팀이 1, 2, 3, 4, 5 이렇게 되겠죠. 제주시 한림, 모슬포, 성산포, 서귀포 각 지역을 대표해서 출전하는 해녀들. 바다와는 다른 환경에 다들 표정엔 걱정이 한가득인데요. 아니 여기는 어딘 팀인데 이렇게 젊은 분들이 대거? 신내리예요. 신내리. 신내리? 네. 저희 두 분 인턴이고요. 그리고 여기 신내리는 젊은 해녀들이 많아요. 신내리! 파이팅! 터질 것 같습니다. 저 사실 청심은 먹었어요. 청심은 먹었으니까 신경 써주신 만큼 제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산포 화이팅! 뛰어난 물질 실력만큼 춤 실력도 훌륭한 우리 해녀들. 신나는 노래와 함께 긴장감을 털어내 보는데요. 드디어 태왁 릴레이 수영대회가 시작됐습니다. 익숙한 태왁과 고무옷을 입었지만 오리발도 없고 바닷물도 아닌 이곳이 마냥 낯설기만 한데요. 응원 열기는 점점 뜨거워지고 드디어 다음 주자에게 태왁이 넘어갔습니다. 바다에서는 그 누구보다 능숙한 해녀들이지만 수영장에서만큼은 살짝 긴장된 듯 보이는데요. 관중석의 열띤 응원이 이어질수록 해녀들의 움직임도 점점 더 힘차집니다. 드디어 마지막 다섯 번째 주자까지 도착! 릴레이 수영대회의 1위를 차지한 성산포 지역입니다. 경기를 치르느라 지쳤을 만도 한데 좋은 결과에 표정은 마냥 행복하기만 합니다. 비결 탄탄한 허벅지. 아직 경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해녀 삼촌들의 잠수와 물질 실력을 한껏 발휘할 수 있는 동전 줍기 경기가 이어졌는데요. 아무리 잠수가 주특기인 해녀라지만 수영장에서의 잠수는 또 쉽지 않더라고요. 마지막 경기는 공 던지기 게임이었는데요. 평소 손이 빠르기로 유명한 해녀들답게 정확하고 신속하게 공들이 태왁 속으로 사라지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재밌게 안 해보고 다 해보고 재밌어요. 축제하면 먹을거리 또한 빼놓을 수 없죠. 해녀 축제답게 해녀들이 잡은 수산물들을 잔뜩 즐길 수 있었는데요. 싱싱함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뿔소라구이에서부터 온갖 해산물들이 가득 들어간 해물파전, 그리고 두툼한 성게알이 듬뿍 담겨있는 성게국수까지. 해녀들의 너른 인심만큼 해산물도 아낌없이 팍팍. 누구나 만족하며 즐길 수 있는 해녀축제였습니다. 다른 데보다 많이 저렴하게 파는 것 같고
이런 데 와서 진짜 집에서는 삶아 먹고 하는데 여기서는 구워서 주니까 너무 맛있게 먹을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해녀들도 더 긍지를 가지고 앞으로 자부심을 가지고 더 열심히 아 우리가 더 맛있게 해야 되겠다, 더 잘해야 되겠다 손님들한테 그렇게 하면서 앞으로 더 저 발전 있기를 바랍니다. 해녀 굿과 거리 퍼레이드, 태왁 릴레이 수영대회까지 웃음과 응원 속에서 해녀들의 강인한 정신과 따뜻한 마음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해녀들의 열정과 웃음으로 가득했던 제17회 해녀축제. 축제는 이제 끝이 났지만 전통을 이어가는 해녀들의 이야기는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계속 이어집니다.